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잠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 중에 88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간호하는 57세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증이 심하신지 이름 모를 약 주머니를 다섯 개나 달고 계셨고 딸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매번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지실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실 때가 됐을 때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태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부모님의 깨우침을 열어드리고 잘 보내드릴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부모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보통 80 후반부나 90 넘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80 후반부나 90이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왜 제 말씀을 명심하라고 하냐? 제가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100수를 누리는 분도 있고 90수를 누리는 분도 있고 80수를 누리는 분도 있는데 보통 현재 부모님 연세가 80대 후반이거나 90을 넘으신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천수를 누리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명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을 살고 있고 천명대로 사는 입장이다. 그러한 환경이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정성껏 이렇게 잘 케어해드리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게 자식된 도리니까. 그러면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또 아프시면 아프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 내 집착,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아낀다는 집착,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 집착, 이 집착으로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너무 매달리는 식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건 오히려 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매달리는 식이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바르게 인연 따라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고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바르게 인연 따라 케어를 해드리되 내 자식된 도리로서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식된 도리로서 효를 행하는 건 좋지만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은 내려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부모님이 사시는 날까지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령 아프시다 하더라도 집착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막 벌벌 떨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내려침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막 긴장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알죠? 막 다른 일을 못 봐, 불안해서. 그러면서 늘 옆에 막 집착하듯이 붙어있고 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오냐?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병원에도 안 오냐? 하면서 막 형제들을 괴롭히고 의리 상하고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형제들이 있다. 근데 그건 결코 득되지 않다. 내가 부모님을 케어해드릴 조건이 되면 케어해드리면 되고 그 조건이 아니면 자기 일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뭐 다른 형제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으로 하는 건 득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뭐라 할까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에요. 어차피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살 만큼 살고 할 일 없으면 갈 사람은 가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이 90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병석에 누워서 자손들을 힘들게 하고 당신도 힘들어해. 그러면 고요하게 아플 만큼 아프시다가 자연으로 가시는 게 당신한테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이게 좋은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식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지 이 생사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가시는 걸 여러분 잣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때 돼서 살 만큼 살다 가는 게 왜 불행입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인데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0대 후반에 가시든 90대에 가시든 100살에 가시든 내가 살 만큼 살고 할 일이 없고 몸이 아프고 때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갈 곳으로 가시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지 그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온 곳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그걸 집착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형제까지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원망심을 가져도 안 된다. 때가 돼서 가시면 가셨나 보다. 자연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그리고 자연으로 가실 때가 되었구나. 자연으로 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이걸 슬픈 게 아니고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이 세상을 살 만큼 사시고 이제 노구가 너무 힘드시니 이 노구를 내려놓고 갈 곳으로 가셨구나. 더 고생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잣대로 부모님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어떤 편견과 집착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한 세상 살다가 사람에 따라 80대, 90대, 100살 이때 되면 다 갈 때가 되면 갑니다. 우리도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때가 돼서 할 일 없고 때가 돼서 병들고 때가 돼서 이 노구가 부담스러울 때는 아니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불행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음악을 보세요. 음악 알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 막 그 풍악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마치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답니다. 근데 물론 그건 그 나라 관습이지만 제 얘기는 그 나라 관습이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관습이고 그 나라의 어떤 풍습일 뿐이지만 우리는 한 생각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하고 여러분의 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맞춰봐요. 아는 분. 부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하고 여러분들 눈하고 똑같은 눈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깨달음? 깨달음?
미래를 보시니까 저 우리 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 비교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눈, 이 사물을 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보는 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죠. 집착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정답입니다. 박수. 보이지 않는 곳을 본다는 건 신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을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단면만 바라보고 속단을 해. 근데 부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자 여기의 모습과 이 상대편의 모습과 측면 위아래를 두루두루 밝은 눈으로 보는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현재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나한테 기분 나쁘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부처님의 눈은 그게 아니야.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요 기분 나쁜 요 모습이 있을 뿐이고 또 다른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중생심은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코끼리라는 놈이 기둥처럼 생겼네. 나무통 알죠? 나무통처럼 통나무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말을 해요.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긴 게 코끼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생심이고 부처님은 코끼리 전체를 보고 코끼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도 이면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좀 못해더라도 그 이면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칭찬해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막 스승님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가진 칭찬을 다 해도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 이면의 모습까지를 생각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넓게 본다. 일반 중생심은 늘 집착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단면을 보고 판단하고 속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인정하거나 결정하거나 자기 식대로 모든 것을 재단을 한다. 근데 부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처럼 넓게 모두를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한 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남긴 거예요. 자등명, 스스로 등불을 삼아서 밝아지고 또 법을 등불로 삼아서 밝아지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바로 넓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넓게 이해하고 넓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해서 지혜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를 확장하게 되면 어때요? 다면적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쪽 면에 치우치지 않고 다면적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바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 공부, 마음 공부
도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원 공부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 한 말씀 드리는데, 도원 공부라는 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도의 진리는 원, 하나다 이 뜻이에요. 도의 진리는 둥글 원자 하나다. 모든 이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원 공부라는 게 생활도가 됐든, 이렇게 보세요. 자연의 진리도가 됐든, 천지이치 진리가 됐든, 모든 진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진리 공부를 해서 깨우쳐야 된다. 이 진리 공부를 해서 깨우치면 인생 정도를 살 수 있고, 모두 이롭게 살 수 있고, 또한 사물을 바르게 광명하게 볼 수 있다. 절대적으로 편견이나 아집에 묶이지 않고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르게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원 공부, 이 진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도를 바르게 공부하는 게 바로 도원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병석에 누워있고 가실 처지가 되면 자꾸 이걸 그 생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자손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좀 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럼 설명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바르게 설명해드리라는 말은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지금 편찮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 하느님은 어머니를 도우실 거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천상에 가시더라도 어머님은 좋은 곳에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아프시더라도 참으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머님의 감사한 은혜로서 자손들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움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덕으로서 앞으로 인생을 잘 열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느님은 어머니 편이며 어머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머니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가실 때 가시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맞다. 단 최선은 다해라. 자식된 도리로서 최선은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약봉지 막 5개, 10개씩 달고 다니면서 내일, 모레 날짜 세면서 그 한 달, 두 달, 열 달 더 살기를 바라는 그 집착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이 노구를 내려놓을 때가 돼서 내려놓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르게 부모님을 모시는 거란 뜻입니다.